내일에 대한 꿈이 있고 젊은이의 낭만이 깃든 대학, 그리고 진리의 전당이라 일컬어지는 대학. 여기 지성의 밝은 눈빛으로 학부에 불타는 젊은이의 태도가 늠름할 때 나라의 장래는 한결 자랑스럽습니다.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을 위해 이론과 방법을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약하는 전당인 대학은 또 자유를 그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지난번 우리 일부 대학가에는 참다운 자유의 한계를 망각한 고질적인 소란으로 해서 진정으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많은 학생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바 있었습니다. 지금 북한 교리는 이른바 3단계 학원 투쟁 방법이란 걸 내세워 학생운동에 혼란을 더해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. 안전보장상의 이런 현실을 학생들이 올바르게 인식했더라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주당 한두 시간의 군사교련 정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. 우리의 젊은이들은 좀 더 사물을 크게 내다보고 냉철한 이성과 정열이 깃든 예지로 배우고 또 배워서 내일의 조국을 담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.